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본문이기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네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통해 영광의 빛이란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책갈피 하나씩 받으셨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달에 우리 화요일 성령 집회 전체 주제가 적혀져 있는데요. Shine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Shine. 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Shine. 예, Shine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Sh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 바로 6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 빛을 비추어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 우리랑 함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함께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빛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입은 청년들은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기까지 온 땅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까지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넘쳐 흐르는 생명의 빛으로 찬란한 임재의 빛으로 따스한 사랑의 빛으로 질병과 고난을 치유하고 이기심과 거짓을 이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화해시키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번 여름에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가 이 여름에 아울리치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가는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땅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둡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현실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 가정과 학교와 그 직장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학교가, 그 직장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버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약속을 지금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데요. 이 명령은 두 가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어나라와 빛을 비추어라. 원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도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Arise and는 없어요. Arise, sh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개의 명령이라고요. 첫 번째 명령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 한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명령입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언제나 쓰러진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또 일어나라 그러진 않아요. 쓰러진 인생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명령은 어떤 사람? 쓰러진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인생이 쓰러진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러진 인생을 일으켜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 있는 인생,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쓰러진 인생을 일으키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 여러분, 부유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 완전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쓰러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쓰러진 인생을 버리죠. 넘어진 인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사람, 일어선 사람, 완전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 쓰러진 인생, 부족한 인생, 그 인생을 붙잡아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낙오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쓰러졌잖아요. 무슨 일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쓰러지셨나요? 안 쓰러지셨군요. 그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쓰러졌다고 말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쓰러지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시나요? 할렐루야, 전혀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부족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왜 쓰러진 자를 일으켜서 쓰시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약할 때가 곧 강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약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제일 강한가? 이것은 놀랍게도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가 죄수가 되어서 가장 억울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가장 잊혀져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가 한가닥 걸었던 그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이가 80이 되어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방랑하고 있었을 때,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떠한 비전이나 소망은 있을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이 쓰임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죠. 인생은 80부터. 네. 할렐루야. 모세의 인생은 80부터가 클라이막스였어요. 80 이전의 인생은 단 세 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조금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80 이후의 생애는 여러분,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80이 되지 않으셨나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80이 되셨나요? 지금부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80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해주겠습니다. 80이 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80이면 이제 시작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할수록 더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시면요, 언제나 인간이 그의 인생이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쓰신다고요.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고기를 못 잡은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은 그 현실. 가장 낭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스카우트 하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세상과는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뭐를 막 잘하고 있을 때 스카웃 하는데 하나님은 뭐를 제일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스카웃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난 사람일 경우에는 일단 좀 속된 말로 하면 일단 꺾어놓고 시작하신다. 일단 무릎을 꿇려놓고 시작하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가 있어요.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정말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는 최고의 집안 배경, 최고의 혈통, 최고의 학벌, 그리고 그 시절에 유학을 했던 것으로 우리 아마 짐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집안 배경이 매우 좋았을 것이고 집안대 재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친아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정도 있었고 리더십까지 있었고 추진력도 있고 이것은 그 시대에 한 남자로서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스펙으로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쓰시나요? 그렇게 스펙이 좋아서 너 스펙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쓸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언제 그가 쓰임 받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너무나 스펙이 좋았고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눈이 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그 3일은 정말 절망스러운 3일이었을 거예요. 언제 눈을 뜨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눈은 멀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추진력 있게 모든 걸 추진하던 그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놀라운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지금 강하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60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빛을 비추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빛을 비추어라. 아멘.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원상복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쓰러진 인생에게 있어서 원상복귀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원상복귀의 명령이에요.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쓰러져 있을 때요, 내 인생이 일어나기만 해도 참 감지덕지다. 내가 일어나서 이제 좀 걸어다니니, 옛날에는 쓰러져 있던 인생인데 이제는 일어나서 그냥 정상인처럼 살게 되었다면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러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인생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평범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그물이 다 들 수도 없을 만큼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꽉 차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물고기 못 잡던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물고기 못 잡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너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될 수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단순히 물고기 못 잡던 어부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요. 뭐죠?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물고기 못 잡던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요.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너 물고기 잡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인생,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는 인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냥 정상이 되는 것, 평범한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즉 치유와 회복,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인생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몇 살이었죠? 65세였습니다.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75세였던 아브라함, 65세였던 사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문제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나이가 벌써 75세와 65세가 됐다는 것. 소망이 끊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불임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임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불임 가정이 아들 하나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가 분명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었는데 와우, 이제는 아들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것도 물론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뭐예요? 불임 가정이 자녀를 얻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임 가정이었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아들의 자손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오는 그러한 약속의 집안으로 믿음의 집안으로 그 집안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꿈꿨을까요? 기껏 내게도 아들이 하나 있어야겠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더 나간다니까요. 너가 아들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나 나의 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 약점은 약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은 모두 다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해서 지난주였나 잠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 시절은 정말 암담한 시절이었어요. 도무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세상에 도무지 그 가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전도서의 고백을 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 전도자의 고백, 바로 솔로몬 왕은 그것을 평생 모든 걸 누려본 다음에 고백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누려본 것도 없는데 그 대학 시절에 별로 누려본 것도 없었는데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제 대학 시절의 이게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제가 머리숱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쯤 무슨 하록 선장도 아닌데 항상 한쪽 눈을 가리고 다니면서 오른쪽 눈으로만 봤어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 헤어스타일을 다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네. 아무튼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죠.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세상을 향한 불만이 가득했고 그리고 제 인생을 그 가로지르는 그 한 단어가 있다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나 열등감 속에 난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큼의 머리숱이 지금 있다면 저는 막 날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열등감. 내 인생 전반을 걸친 열등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한 인생.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예. 지금은 말이죠. 그때 사진을 가끔 보지만 어떻게 하면 이때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제 소망인데 그렇게 괜찮았던 시절에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이거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열등감 속에 언제나 휩싸여 있었어요.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정말 내 앞에 한 사람만 있어도 말하기를 매우 힘들어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드니까 뭐 몇 사람 더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일 파티를 했는데 생일 파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생일 파티에 그 제가 주최자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 파티에서 제가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합시다. 이 말을 제가 했어야 됐습니다. 항상 누군가 생일 축하 노래를 합시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 보통 주최 측이 하는데 제가 그날의 주최 측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그날 못했어요.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얘네들이 진짜 그 노래를 부를까? 안 부르면 어떡하지? 안 부르면 되게 쑥스러울 텐데 막 그 고민하다가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다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을 못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썩 잘하진 않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열등감이 심각한 저의 인생. 인생에 도무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었던 저의 인생. 시간이 가고 날이 가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50년을 더 사나 하루를 더 사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50년을 더 살아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루를 더 살아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하루만 더 살다 죽어도 되겠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 너무너무 낭망스러웠던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랬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였던 인생을,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이었던 인생, 세상 근심을 모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아닌데 혼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는데 열등감에서 정상인으로 회복시켜주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을 몇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계신 거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요즘에는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런 말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열등감에 휩싸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상인으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내 인생의 약점은 언제나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제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는 긍정의 메시지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너무 비관적이어서 무슨 일을 만나면 언제나 너무나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근심을 홀로 짊어지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승수야, 힘을 내라. 괜찮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저를 향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비관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너무나 방황이 길었고, 여러분, 제 인생 최악의 기간이 두 번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 시절이거든요. 최악의 시절이었어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시절. 예. 할렐루야. 예전에 이상준 목사님이 그 제 어두웠던 시절을 아시고 계셔서 자꾸 예화를 드셔가지고. 네. 맞는 사람이 제가 좀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한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예. 조금 했습니다.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이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으로 돌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대학 청년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많이는 친 않지만 흰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근데 왜 아직 대청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저의 대학 시절 젊은 날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하나님이 드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약점은 당신의 최고의 강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최고의 강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고민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을 부분이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쓰러진 인생을 일으켜서 주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존재하게 됩니다. 땅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어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땅 위에 모든 종류의 각색 동물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모두 다 현실이 되었듯이 오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도 창세기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는 빛이 즉시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왜 나는 못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 쓰러져 있는 것입니까? 왜?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왜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은 존재하게 되고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가 되면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생기는 거예요. 물과 땅은 나누어져 땅은 육지가 되고 물은 바다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땅과 바다가 나누어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는 못 일어나고 빛을 안 발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영적인 원리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로 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내가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 주님 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설마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지 내 인생에 일어날 리가 없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순종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이 순종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결단이에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위.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지난주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말씀이 이거였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똑똑똑.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 두드리는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이제 문이 딱 있어요. 아, 내가 두드린다고 뭐가 되려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열어주시겠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문은 누가 여시나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려면 내가 최소한 하나는 해야 된다고요. 문을 두드려야죠. 똑똑똑. 주님 열어주세요. 열릴 것입니다. 예. 오늘 내 인생에 왜 문이 안 열리는지 아세요? 이걸 안 하거든요. 두드리질 않아요. 설마 열릴 리가. 안 열릴 거야. 에이, 열릴까? 안 열릴까?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두드려보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최소한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뭐를 동반하죠?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선하고 착한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했다는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구원의 원리라고요. 야고보서는 그 개신교 구원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닐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없을 때에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없을 때에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진짜 그게 참된 믿음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동반한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다 그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에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겼으면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물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면 고기 잡을 수 있나요? 네. 대답하셔도 돼요. 예.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물 던지면 고기 잡겠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러면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죠?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가서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 그럼 무너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그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근데 그 말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요. 자, 그 믿음이 생기긴 생겼는데 여리고성을 돌지를 않아요. 안 돌아요. 그럼 여리고성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니까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나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발로 밟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돌기를 하셔야 된다고 도는 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낳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멘 하며 반응하십시오. 내 주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자, 참된 믿음은 뭐를 동반한다?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이 생겼어요. 나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나요? 대답하셔도 돼요.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막 믿음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게 된다. 아멘. 한번 또 단순한 영적원리예요.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납니다. 지금 왜 못 일어나고 계신지 아세요? 안 일어나셨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영적인 원리예요. 남들 못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못 일어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못 일어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일어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보십시오. 네. 이제 다리에 힘을 주고 줘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실험을 해볼까요? 자, 제가 일어나라 하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랬는데 분명 안 일어나신 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셨나?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자마자 일어나시죠.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고 다리에 힘을 주니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것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품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움직이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자, 여기서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닌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이죠?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만약 이 빛을 나더러 이 빛을 내라고 만약 그랬다면 나는 이 빛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서 그 빛이 나를 통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비출 때 태양빛이 달에 비추어지면 그 달에 그 빛이 반사되어 달이 빛나는 것처럼 그와 아주 흡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나를 통해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떻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인생에 임하면 나는 저절로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내 인생이 빛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조건과 세상의 다른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빛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은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백성 위에 있는 이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닌가요? 어둠이 이 땅을 뒤덮고 있고 먹구름이 깔려 있어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어두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선택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어두운 시대, 어두운 나라와 민족에 주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컨텍스트 상에서 너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 이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렇게 대단한 강대국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주위에는 제국이 있었어요. 바사 제국도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도 있었고요. 아수르도 있었고 그런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사라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강대국들,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있고 여러분 이러한 주위의 열강 속에서 언제나 샌드위치처럼 언제나 고통을 당했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고요? 그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비추는 그런 주의 빛을 비추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역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자를 선택하셔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점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버리는 시점이라고 예언의 말씀이지만 미래 망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망한 게 아닌 거예요. 민족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민족이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다 흩어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모든 세상에 이야기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되어서 흩어져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시점에 처해져 있습니까? 세상이 전부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이 아멘.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부르고 있는 대상 너.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는 너가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 망해버린 민족이. 지금 망했어요. 나라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자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주위에 있는 제국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들이 그 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왕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찾아가나요? 왕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은 부릅니다. 부른다고요. 왕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르는 거예요. 제국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움직이나요? 황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황제는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보내고. 황제가 있는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고 왕이 있는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약소국을 다스리는 열강이 있어요. 강대국이 있어요. 그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찾아가나요? 안 찾아갑니다. 부르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질서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이 강대국의 왕들이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작고 연약한 그 민족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어요. 역사의 중심인 세상이 말하는 강대국의 역사의 중심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권력자, 세상의 왕에게, 세상의 황제에게 바로 거기에 세상의 중심이 있는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정말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역사의 중심으로 바뀌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열강이 모여들고 왕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권력자에게 가기를 원하고 왕에게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수도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인생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역전을 보여주어요. 세상의 중심으로 달려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너의 인생을 너가 있는 그곳을 역사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역사의 중심은 권력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곳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사람을 얻게 되지 않고 권력을
쫓아간다고 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그곳이 정말 중심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으로 가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멘.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외치시며, 아버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나의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 앞에 주여 협상을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